호남 교통의 요충지이자 광주 전남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었던 광주역. 하지만 지난 2015년 광주 송정역을 거치는 KTX 호남선 개통 이후 연 200만 명이던 이용객이 만 명으로 줄면서 주변 상권 역시 크게 위축됐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제 KTX가 있으니까는 이제 손님들이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배달도 안 하고 이 광주역이 상권이 다 죽어버려서 저희 가게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간신히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광주역 존치 여부가 수년째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우선 광주역 일대를 살리기 위해 창업단지 조성이라는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둘, 셋. 광주역 인근에 방치된 오래된 원룸 건물을 리모델링에 꾸며지는 어울림 팩토리.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조 공간이자 소상공인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낙후된 교통 보행 환경도 동시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663억 원을 들여서 쇠퇴한 광주역 일대를 창의 문화산업의 신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광주역 일대 50만 제곱미터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이번에 본격 시작된 뉴딜 사업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광주역 복합개발까지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공주택을 포함한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 어둡고 침체된 광주역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업에서부터 기업 성장, 잠재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우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 광주역에서 하게 될 겁니다. 또 개발 사업과 별도로 광주역을 통과하는 광주 대구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광주역 일대가 옛 명성을 넘어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